추자연과 우효광의 부모님이 함께 등장하는 자현 남편 우블리의 어머니가 9년째 투병 중인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2일 2일 SBS 통상이몽인원은 내 운명에는 추자연과 우효광의 부모님이 함께 등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추자현은 우효광의 부모님이자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함께 향했다. 특히 추자현은 시부모님을 아빠, 엄마라고 부르며 살갑고 딸 같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훈훈함을 자아냈다. 이 과정에서 우효광의 어머니가 투병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됐다. 우효광의 어머님은 바이러스성 뇌염을 앓고 있었다. 우효광의 어머님은 바이러스성 뇌염을 앓고 있어 기억력을 점점 잃고 있었다. 추자연은 사람을 한번 보면 기억을 못하시는데 나는 기억했다. 우효광이 어머니와 전화를 하는데 날 정확하게 기억하며 이름을 말하는 걸 듣고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을 정도라며 결혼 후 같이 살다 보니까 그때가 무척 소중했던 순간이었음을 깨달았다라고 밝혔다. 우효광의 어머니 역시 남편을 향한 고마움을 드러냈다. 그녀는 너희 아빠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었을 것이라 말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우효광의 아버지는 이건 책임인 거야 라고 말했다.